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폐가가 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자치단체가 이런 폐가나 빈집을 도심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폐가입니다.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집안은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다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폐가들이 하나둘 늘면서 동네 골목길도 사람이 다니지 않아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폐가와 공가들이 늘다 보니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들고양이들까지 들끓어 주민들에게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도 많이 하고요. 청소년들 지나다니면 담배 피고 또 들고양이들 많이 곳에 끓고 보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이처럼 대전 중구에만 폐가와 공가가 229개 동에 이릅니다. 경기 침체와 사업 주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도 불투명해지다 보니 이들 폐가와 공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흉물스러운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청 측은 아예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집을 철거한 뒤 공동 텃밭이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폐공가를 이용해서 동네 주민들이 텃밭이나 꽃밭 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 선제적 철거로 또 다른 활용 방안을 찾거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구도심 재개발 지역의 또 다른 관리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